안녕하세요. 저는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.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은 자연스러우면서 예쁜 느낌의 스타일을 좋아합니다. 제가 무채색 계열의 옷을 많이 입는 편인데요. 오늘 랩 티셔츠를 이용해서 무채색 계열의 코디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코디는 편안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연한 그레이 색의 와이드 팬츠와 매치를 했고요.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아디다스 캠퍼스를 신어주었습니다. 포인트로 비니를 써서 심심하지 않은 느낌을 내주었습니다. 네이비 컬러와 잘 어울리는 생지 데님 스커트로 코디를 했고요. 스트랩이 있는 부츠와 미니멀한 가방으로 가볍게 툭 걸칠 수 있는 느낌을 내주었고요. 비즈 반지를 착용을 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비즈 반지는 안 찍었는데 있는지 몰랐는데 안녕하세요. 우신사 에디터 방그리입니다. 코튼 소재 팬츠가 약간 오버사이즈 핏이라서 스트릿 무드랑 캐주얼 무드가 적절히 보여줬던 그런 코디였다고 생각합니다. 랩 티셔츠로 두 가지 스타일링을 준비해봤는데요. 보시죠. 첫 번째 코디는 모던한 컨셉으로 스타일링 해봤고요. 포인트는 스커트 팬츠예요. 메쉬 소재로 된 여름 아이템이어서 반팔 티셔츠랑 같이 매치했고 새틴 소재로 된 샌들을 스타일링 해봤어요. 핑크 컬러의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는데요.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아니어도 캐주얼한 옷차림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만능 아이템입니다. 두 번째 스타일은 굉장히 좀 드레시한 오버사이즈의 원피스를 티셔츠 위에 같이 레이어드 해봤는데요. 옆에 리본으로 된 스트랩이 있어서 묶었다 풀렀다가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고 가방을 같이 매치해서 좀 귀엽게 포인트를 더해봤고 앞코가 네모난 스퀘어토 슈즈를 코디해봤어요. 트렌드예요. 저 네모난 거 진짜로. 에디터님이 해주신 코디는 안 입어보는 스타일이어서 좋았는데 평소에 못 입고 다닐 것 같아요. 네 번째 원피스 스타일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랑 두 번째 스타일은 자기한테 어울릴 수 있는 코디로 보여줬던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다 좋습니다. 거의 로봇 같다, 로봇.